솔직하더라고요. 예, 라이브입니다 여러분. 네. 에이프릴 채경 진솔의 봄의 나라 이야기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. 예! 소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. 시간이 흐르고 또 계절이 가도 여전한 그 마음. 일부러 음이탈 내기도 쉽지 않아요. 봄에 나라에 사는 그 소녀는 얼음 나라에 멋진 소녀를 보았죠. 서로의 맘이 변하지 않기를 하늘에 매일 빌었대요. 하늘에 매일 빌었대요. 나티나처럼 아무 맘 없던 그날이 오기를, 그날이 오기를. 하늘에 매일 빌었대요. 나티나처럼 네. 이야기 우리 진솔 씨, 채경 씨 두 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우리 또 예. 진솔 씨가 예. 예, 또 목 상태가 예. 예, 살짝 안 좋았었어요. 마지막에 좀 힘드셨죠? 네. 예. 불러봤는데 예. 실수를 해버렸네.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좀 당연히 만족 안 하겠죠? 네. 예. 저 아쉽네. 예. 그렇죠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근데 괜찮아요. 네. 아, 근데 아이가 어려서 왠지 또 돌아가면서 되게 실망하고 막 울까봐 좀 걱정해. 네, 그런 거 아니죠? 아예 아니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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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뭐 아까 아쉬웠던 부분 뭐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니 아니 안 돼. 지금의 목 상태가 안 좋아. 아, 예. 그냥 방송에서 예.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. 무대를 보시는 것도 예.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예. 아, 앞에 예. 너무 노래 잘했어요. 아, 괜찮았어요. 그렇죠?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진솔 양이 풀이 죽었어. 어떡해. 예.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예. 괜찮아요. 신동 신영은 4부로 돌아와야죠. 그럴까요? 예. 잠시 후에 만날게요. 자 이제 울어야